네. 오늘 등장한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기에 그 같이 활동한 왕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예, 아합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 쉬운 문제였습니다. 아합입니다. 죄송합니다. 아합입니다. 아합 시대에는 아주 강력했던 그 군대를 이루는 시기였습니다. 그 오므리 왕조가 아주 그 민족을 아주 강력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주 강력한 국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부패하고 아주 썩어 있는 그 민족의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요, 아합 때에는 우상 숭배가 팽배했는데 그 대표적인 우상이 뭐가 있을까요? 예, 아세라와 예, 바알이죠.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 숭배가 극심해졌습니다. 그러한 배경 하에서 하나님이 그 바알보다 내가 더 참된 신이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흔히 말하는 그 맞짱이라는 걸 뜨게 하죠. 예. 싸움을 겁니다. 그 싸움 장소가 어디입니까? 무슨 산에서 싸웠는데요? 예, 갈멜산입니다. 오늘은 그 갈멜산 이야기 바로 다음에 위치한 그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왜 알아야 하냐면요. 17장 1절을 보시면요. 17장 1절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 같이 함께 17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지금 읽은 이 17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에게 말씀하실 때에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엘리야가 다시 말하지 아니할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수년 동안 뭐가 내리지 않는다고요?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요. 비는 어디에서 내립니까? 하늘에서 내립니다. 바알은 무슨 신이냐면요, 하늘의 신이에요. 하늘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아세라는요, 땅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 우상들은요, 매우 음란한 그러한 종교입니다. 바알은 하늘의 신이고 아세라는 땅의 신입니다. 그리고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는 여자 신입니다. 그래서 그 여신의 그 조각상을 보면요, 가슴이 되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다산, 그러면 풍성한 그러한 다산과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하늘의 비라는 그 바알의 그 씨를 통해서 아세라가 땅에서 그 씨를 받아서 많은 자식들을 낳는 거죠. 그것이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경 문화에 있어서 아주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우상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을 가장 높은 신으로 취급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다시 말하기 전까지는 하늘에 뭐가 내리지 않는다고요?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비는 누가 관장하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바알이 관장하는 거예요. 비의 영역은 바알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7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너네가 그토록 믿고 있는 바알, 그가 참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고 내가 혼자 있는 나만이 참된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일입니다. 그 엘리야가 그 가뭄을 선포하고 나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바알을 부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갈멜산에서 대결을 펼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 선지자는 몇 명입니까? 한 명이죠. 엘리야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 편에 선 사람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예, 850명이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예.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의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익히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곳이
그 일이 있는지가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그 전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요, 갈멜산입니다. 이게 옛날에 갈멜산에서 그렇게 이겼고,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난 후에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에 다시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몇 분 전에, 불과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이 같은 날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연속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떠한 시간의 간격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커다란 위대한 사건, 은혜의 사건에 바로 이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직 갈멜산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엘리야는 그 갈멜산에 남아서 이 하나님 대 바알의 이 싸움에 종지부를 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엘리야가 처음에 선포합니다. 내가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정말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다고요. 그리고 갈멜산에 바울과 아세라 선지자를 불러 모아서 누가 진짜 참신인지 겨루어보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자신의 차례가 돌아왔을 때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네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였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도랑의 물도 다 태웠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두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무엇을 선포하냐면요, 우리 오늘 본문 읽은 말씀 41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이제 엘리야가 무엇을 선포합니까? 아합에게 가서 먹고 마시소서, 이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엘리야가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큰 비 소리가 있었을까요? 비가 이미 내리고 있는 중에, 아니면 하늘이 막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중에 엘리야가 그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요. 햇볕이 쨍쨍한 가운데, 아직도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엘리야가 담대히 선포합니다.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얼마나 엘리야가 당당했을까요? 엘리야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그대로 이루어졌다고요.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비가 안 내렸어요. 하나님 응답하여 주세요 라고 기대했더니 정말 어떻게 됐다고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요. 재물도 태우고 나무도 태우고 흙도 태우고 돌도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 다 핥을 정도로 강력한 불이 임하였습니다. 엘리야 한마디, 엘리야라는 그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력과 위력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정말 너무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겠죠.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엘리야였다면 어떠한 심정이었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엘리야였으면요, 정말 당당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을 것 같고요. 모든 사람 위에 우뚝 서 있는 그런 기분이었겠죠. 왜요?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선포하는 대로 다 되잖아요. 그리고 큰 빛을 내겠다고 내가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비가 내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이 나랑 함께 있으니까, 함께 계시니까,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잖아요. 얼마나 당당했을까요?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이러한 가운데 혹시 이런 경험들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져간 그런 경험들이요.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다 들으시는 그런 경험들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많은 크고 작은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고 받고 또 받고 것들이 쌓이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교만함이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한 것처럼요. 내가 기도하면 다 될 것처럼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은 그래서 돌아보지 못합니다. 기도하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그 사람은 기도 못해서 그러고 있을까요? 아니라고요. 엘리야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죠. 그러한 기적 같은 일들을 이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승리의 종지부를 찍고 있습니다. 이미 내릴 거라는 걸 알고 있겠죠.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 당연히 이기실 거니까 비 내리겠지.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딱 큰 빗소리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비 내리겠지. 내 할 일 다 했다. 그래서 나는 저 같으면 이제, 아, 이제 가서 좀 쉬어야지. 850명이랑 싸우느라 고생했는데 가서 밥도 좀 먹고 잠도 좀 자고 좀 쉬어야겠다. 어차피 비 내릴 거니까 하나님이 이기셔야 되는데 비 안 내리고 베기시겠어? 라고 생각하고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무엇하고 있냐면요, 42절을 함께 보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엘리야가 한 일은요, 집에 가서 쉰 것도 아닙니다. 빈소리 선포했으니까 비 내리겠지 하고 이제 자기가 할 일을 다 한 것이냐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한 것입니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였다고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으려면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할까요? 예, 설마 서서 이렇게 폴더처럼 이렇게 몸을 탁 접어가지고 하진 않았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단 하나의 교만함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의 안일함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를 통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가뭄도 내려주셨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도 내려주셔서 저 850명이라는 저 우상 숭배자들, 저들을 이기게 하셨고 내가 그 가운데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였고 그 기쁨과 그 영광에 도취되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자리에 그냥 만족해서 주저앉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안주하지도 아니하였고 교만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안주하려고 합니다.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에 상응하는 예가 어디 있을까요? 변화산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의 그 한 말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것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 여기가 좆싸움에. 주님, 여기가 너무나도 좋네요. 주님의 그 영광이 너무나도 좋네요. 여기가 너무나도 좋으니까 여기다가 초막 세 개 짓고 알콩달콩 여기서 우리 영광 누리면서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삽시다. 그게 우리들의 숱한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그 자리에 있으면요 떠나기가 싫다고요. 그저 여기가 좋다고요. 지금 이 시간이 멈추었으면 좋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끝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만큼 내 수준이 그렇게 올라갔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 이제 나는 이 정도의 믿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 이 정도의 응답받는 사람, 이만한 큰 은혜 누리는 사람, 다른 사람들 못 누려봤을 법한, 나는 누렸는데 저들이 이걸 알까? 이해나 할까? 그 자리에 안주하고 만족하고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서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들이요. 전에 정말 컸던 교회들, 부흥했던 교회들, 잘 나갔던 교회들. 그 교회들에서, 저도 그런 교회에서 컸습니다. 그 교회들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아, 전에는 이랬는데, 전에는 우리가 넘쳐났는데, 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였는데, 왕년엔 우리 교회가 잘 나갔는데, 지금은 왜 이 모양이냐? 뭐가 잘못된 거니? 왕년에 그랬는데, 전에 그랬는데, 과거에 그랬는데, 과거에 매달려 산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에서 감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그 경험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옭아매는 사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이랑 가까웠는데, 내가 예전에는 말씀도 잘 읽었는데, 내가 예전에는 찬양도 잘했는데, 내가 예전에는 예배도 잘 나왔는데, 내가 왕년엔 전도도 많이 했는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현재의 모습은 되게 어떻습니까? 그저 그때의 영광만을 바라고 산다고요. 지금 내 모습은 진단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러한 교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얽매여 있다고요. 지금 그 교회의 현재를 파악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실 거는 앞으로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가 더 남아있는데 우리는 계속 어디에 집중하는 겁니까? 이미 받았던 은혜에 집중하고 있다고요. 내가 이미 받았던 은혜에 집중해서 그거를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두 손에는 더 많은 수만 가지 은혜들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손을 펴야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하나님이 새로운 것들을 채워주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이런 은혜로 나를 살리신 하나님 어떻게 또 새로운 은혜로 나에게 부어주실까? 그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거는 하지 않고 계속 무엇하고 있다고요? 내가 받았던 은혜들에만 집중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더 이상 자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크신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나요? 하나님은 그 은혜로 끝난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또 새로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내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늘 새로운 은혜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과거의 은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이랬는데,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아 하나님, 내게 크신 은혜 주셨던 하나님, 오늘 내게, 앞으로 나에게 얼마나 또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실까요? 하나님 기대됩니다. 그리고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들은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로우신 은혜를 늘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엘리야가 무릎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들을 또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가뭄이 있게 하신 것은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빗소리가 들린다고 했는데 빗소리가 들리게 하실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고요. 엘리야가 한 것은 무엇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대리자로서 가서 선포했고, 대리자로 가서 기도했고, 대리자로 가서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마치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성경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 물론 엘리야 대단하지요. 누가 왕 앞에 가서 내가 얘기하지 아니하고는 가뭄이 계속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 청와대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 앞에 서서 내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가뭄이 계속될 거예요. 하나님이 가서 말해라 했을 때 가서 얘기할 수 있는 분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마치 모세처럼 보내실 만한 자를 보내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엘리야가 했다고 생각하기 쉽다고요. 그렇지만 엘리야가 한 것이 아니지요. 엘리야는 무엇입니까? 그저 쓰임 받았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많은 은혜의 순간들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에게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순간들이 과연 어떠한 순간들인가?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으로 되돌아가서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그 존재를 빼보십시오. 과연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졌을까요? 지금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첫 번째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깨달았던 건 제가 9살 때 일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때 많이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사망 진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치료하기를 그만두고 그냥 퇴원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퇴원하셨습니다. 저 어렸지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빠가 나랑 안 놀아주는 게 속상했어요. 나에게 신경질 부리는 게, 몸이 불편하니까 이제 예민해지니까요. 저에게 신경질 부리는 게 싫었고, 그냥 그게 싫었습니다. 근데 아빠가 태어나고 나서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이제 아빠가 죽을 것 같다. 기도해야 된다. 그때부터 교회에서 맨날 신방을 왔고요. 많은 권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저희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도 처음으로 막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아빠 살려달라고. 아빠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아빠 죽으면 안 돼. 아빠 살려달라고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빠 지금 여전히 건강하게 계십니다.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볼까요? 병원에서 포기했습니다. 의학으로 못 고친다고요. 근데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뺀다면 저희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실까요? 아마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순간순간 경험하는 그 은혜의 자리들이요. 내가 잘될 때요.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한번 빼본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린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임을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마치 엘리야가 그랬듯이 기도의 응답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환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몇 번까지 하라고요? 일곱 번까지 하라고요.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선포했더니 가뭄이 됐어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했더니 불이 빡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빗소리가 있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한 번이면 족하겠지요. 그렇지만 엘리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곱 번까지 그리하라. 우린 너무나 쉽게 기도를 포기한다고요. 이번엔 아닌가 보다. 이번엔 아닌가 보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면 아 이게 아닌가? 내가 잘못 기도하고 있나?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합니까? 아 이제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는구나.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리고 기도하기를 중단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곱 번까지 그리하라고요. 이 일곱은 정말 숫자로 딱 일곱 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곱 성경에서 말하는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한 숫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 완전한 때까지 참고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의지하고 흔들림 없이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림 없이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라고 사환으로부터 소식을 듣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얘기한 것은 큰 빗소리입니다. 한 나라의 가뭄, 몇 년 동안 이어졌던 가뭄을 끝낼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빗소리입니다. 근데 사환이 보고 읽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요. 제 손은 좀 크긴 하지만, 예, 저 화면을 보니까 더 크네요. 예. 손만한 작은 구름이요. 정말 하늘의 구름, 손만한 작은 구름, 그것이 큰 비를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미미합니다. 너무나도 작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라고 가서 말하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본 건요 커다란 먹구름이 막 몰려오는 걸 본 것이 아닙니다. 저쪽 끝에서 막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그러는 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엘리야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합 왕에게 가서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준비하고 내려가서서 하라 라고 명령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구하고 또 구합니다. 조금 뭔가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하나님의 그 응답함이 너무나도 작게 여겨질 때가 있는 줄로 압니다. 너무나 터무니 없습니다. 내가 구한 건 이만큼 크게 구한데 내가 구한 건 10인데 하나님이 지금 내 눈에 보여주시는 건 1, 2밖에 안 된다고요. 1, 2밖에 안 된다고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손만한 구름이 큰 빗소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엔 작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도
큰 일을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엘리야가 확신에 차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기도하고 기대했던 그 10, 100이라는 숫자보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작은 은혜로 내게 내려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이 작은 응답을 통해서 또 어떻게 큰 은혜를 나에게 내려주실지, 또 어떤 새로운 은혜를 내게 채워주실지 오히려 기대하며 설레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정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립니다. 그와 동시에 엘리야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보실 것은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 후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 후에 그 은혜의 자리에 안주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아 이제 다 됐어. 하나님이 이번 은혜로 이 일을 다 처리해 주셨으니까 이제 됐어라고 안주하고 만족하고 모든 기도를 구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또 그 과거의 그 은혜에 매달려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또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꾸준히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의 자리를 붙잡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의 끝에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기대한 것보다 더 작게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며 이 작은 것으로 하나님이 또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 더 기대하며 기뻐하고 확신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치 이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함을 가지고 늘 기도의 자리를 붙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수련회가 마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 주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미 청년부, 유년부, 초등부의 수련회는 마쳤습니다. 수련회가 마쳤다고 그 아이들을 향한 기도가 끝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또한 교회의 직분장 선거를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기도의 자리 붙들 때에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 크신 은혜로 부어주십시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지만 분명 크신 하나님 내가 생각지도 못할 방법으로 채워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